안녕하세요. 투자하기 좋은 곳만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는 공인중개사 안민희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고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죠.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풀의 상가입니다.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풀의 전문 상담사를 모셨는데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숲 아이파크 네. 리버풀의 상가 고객 전문 담당을 맡고 있는 김지영 네. 차장이라고 해요. 네. 여기 보시면 1차는 성수동 1가 670번지에 지하 3층부터 지상 33층 네. 총 5개 동으로 네. 총 825세대로 공급이 되며, 2차는 671-179 일대에 지하 3층부터 지상 36층까지 총 4개 동이 528세대 1차, 2차 합해서 1353세대의 대규모의 단지입니다. 네. 네. 시설은 특히 네. 1차 같은 경우에는 지하 네. 1층에서 네. 2층까지 총 112개 네. 호실이 또 제공될 예정이고요. 112호실이면 사실 단지 내 상가라기보다는 어떤 프라자 상가로 봐도 사실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게 그 1353세대의 기본적인 고정 수요가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상업시설 해당 시설이 입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생활 편의업종 위주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다면 단지 내 고정 수요 이외에도 또 주변에 배후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바로 네. 단지 앞에 위치한 17층 규모의 네. KD운송그룹 사옥이 있습니다. 아, 또 약 3천여 명의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근 주변에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네. 트림아제, 하나 갤러리아 포레 등 네네. 최근 부동산 네. 시장에서 최고가 하이엔드 상품으로 그렇죠. 명품 아파트인데요. 네. 벌써 성수동은 강남 남의 아파트의 가격을 따라잡고 있고 네. 그만큼 서울권 안에서도 주목을 또 받고 있는 곳이세요. 그렇죠. 일단은 저도 아까 보니까 이 도면 설계부터 또 단지 배치까지, 그리고 또 상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화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세련되고 유니크한 그 입면 디자인이랑 또 외장재 또한 고급으로 사용을 해서 뭐 제 생각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프로젝트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아이파크 리버풀의 위치를 자세히 네. 보시면요, 네, 네. 노출률과 가시성이 좋은데 네. 무엇보다 대로 주변에 코너를 확보를 또 하였고 그중 레미콘 공장 부지들은 서울숲과 연계를 해서 최대 규모의 수변 공원으로 개혁 중인데 소식이 네. 있으시죠? 네네. 앞으로는 성수동의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사업지가 개발 입지의 유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변의 교통환경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자세한 거는 이제 서울숲역으로 네. 이동을 해가지고 네네. 정확하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차장님, 저희 여기 온 곳이 어딜까요? 저희가 여기 아이파크 리버풀의 상가 모델하우스 네. 안인데요. 네네.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또 궁금해했던 주변의 또 교통 환경에 대해서 네. 또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 쭉선역을 네. 도보로 5분 거리, 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을 도보로 10분 거리로 인접해 있고요. 네네. 더블역 세권인 동시에 2호선 한양대로역도 가깝다 보니 해당 지하철역은 주변에 출퇴근 네. 직장인들 통학 인구도 많으면서 네. 성수동과 한강을 이용하는 각 지역의 인구가 몰리는 교통의 중심지인데요. 바로 가까운 성수대교, 영동대교 건너면 5분 안에 서울과 강남과 이어지는 입지다 보니까 네, 강남 생활권 이용하 시기 편하다 보니 네. 무엇보다 당 사업지 주변에 많은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거주하는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은 곳이기도 하죠. 네네, 네, 맞습니다. 또 제가 조사를 또 해보니까 이곳 성수역이 서울역 다음으로 하차 승객 수가 많은 역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전철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일수록 또 최초 시세가 높은데, 사실 용지 가격 자체도 이미 차이가 나지만 수요층이 대기하는 상태라서 사실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입지죠. 워낙 주변 상권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여기에서 빠르게 또 발전을 하는 입지이다 보니까 유명인들이 또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 이만큼 또 하루하루 이렇게 위상이 달라지는 곳을 또 찾기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쪽 상권은 높은 인구 유입률로 특히 이제 소비력이 좋은 20대, 3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상가 입지로는 최
최적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는 기업에서 MZ 세대들을 잡아라라는 네.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네. 이곳은 카페거리는 네. 성동구에서 불어윤 구역을 지정을 하여 용도상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이 불가능한 상권이세요. 네. 네, 네. 그에 반해 저희 현장부터는 프랜차이즈들이 입점을 하는데 네. 업종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을 가진 네.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접속이 활발하게 문의를 주고 있으신 현장인데요. 아, 그렇군요. 사실 로컬 맛집도 좋지만은 요즘 이런 핫한 또 프랜차이즈 업종이 들어오는 것도 상가 활성화에는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의 상가 1층 가격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는 상가는 1층 상가의 경우에는 서울 중심 지역의 대단히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네. 평당 4천에서 5천만 원대 네. 매력적인 분양가로 식정이 좀 되어 있으신데요. 네. 코로나 때도 성수동 상권은 공실률이 거의 0%에 가까울 만큼 네. 활발히 운영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 부동산 사장님들도 공실적인 부분, 거기에 시차익적인 부분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신 현장이세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공실률도 없을 뿐더러 기본적인 집가 자체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건데요. 그럼 제 생각에는 사실 이런 게 핫한 경우에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수익적인 면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핫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저희가 상가 투자의 기본은 또 MD 분석이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입지라면 유명 브랜드 또 유명 프랜차이즈가 들어선다고 하면 예상을 하시는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또 1차 5개 동에서 상가가 들어서는 동은 또 어떤 동인가요? 네, 보시면은 101동, 102동, 105동 총 3개 동이십니다. 아, 1층 기준으로는 101동 19개 오실, 네. 102동 17개 오실, 105동 16개 오실로 총 52개 오실이시고요. 네네. 2층 기준으로 하시면은 101동 19개 오실과 102동에 18개 오실, 네. 105동에 23개 오실, 총 60개 오실입니다. 네. 총 합쳐서 112개 오실이라서 112개 오실이면은 굉장히 또 규모가 큰데요. 네. 그렇다면 2차 단지 상업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2차 상업시설은 7월 중순쯤에 오픈 네. 예정이신데요. 네. 102동 1층 15개 오실과 102동 1층 22개 오실 총 37개 오실이시고요. 네. 2층은 101동 네. 15개 오실, 103동은 2층에 1개 오실, 102동은 2층, 3층에 공공청사가 예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네. 2차에 101동은 3층에서 20개 오실, 네. 2차 총합해서 73개 오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1차에 112개 오실하고 2차에 73개 오실, 합해서 총 185개 오실이네요.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있어 좀 전략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첫 번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곳 상가를 구매하는 경우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법인으로 기업 투자를 할 경우에 상가를 구매했을 때 경우 이 두 가지를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구매 시 실 투자 금액에 따라서 어떤 층수와 호수를 선택을 할지 또는 아니면 구매 후에 내 투자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상권을 샀을 때 자산 가치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또 현재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앞으로의 자산 가치를 올릴 거라는 또 확신이 들었을 때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또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상가는 아파트 투자와는 달리 네. 부동산 분석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네, 네. 먼저 저는 상가 완공 시점을 예상해 봤으면 하는데요. 네. 완공 시 과연 얼마나 많은 수요가 여기 상권을 이용할까 네. 꼭 가늠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먼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단지 내 고정 수요 1353세대가 2차 바로 옆에는 KD 사옥 본사 네. 직원들이 약 3000명 정도 상주를 하고 있으시고요. 네. 이번 년도 6월에 오픈한 복합문화체육센터의 배우 수요까지 고정 수요로 잡아볼 수 있으세요. 네네. 이곳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성수동 일대 주차장이 매우 희귀하죠. 그렇죠. 네, 단지 내 상가 주차장이 가능하고 네. 단지 옆에 공용 주차장이 또 있으셔서 네. 이곳의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곳은 복합체육센터와 공용 주차장을 가리면서 네. 단지 내 상가를 또 지나가야 하고 네. 그 뒤편으로는 서울숲파크 공원길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서울숲, 성수동 네. 카페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곳에 주차하고 약속 장소로 하기는 딱 좋은 위치라는 그러네요, 점이죠. 진짜. 네. 네, 당연히 유동인구는 배후 수요, 2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라는 점인데요. 네. 그리고 아이파크 2차, 102동의 2, 3층에 공공청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공서를 찾는 민원 등 제3차 수요까지
등급까지도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성수동 자체의 브랜드만 보더라도 가치 상승 이유는 찡호 같아요. 그리고 또 흐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최근에 또 과거에부터 뭐 요즘에 연예인들 또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성수동 인근에 또 건물들을 많이 또 구매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이 지역의 또 가격 상승을 또 견인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 지역의 또 수건 사업이었던 서울숲 레미콘 철거가 또 확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그 수변공원 숲이 또 조성이 되면 바로 서울숲 또 완전체가 또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친환경 아니면 또 에코 프로젝트 등에 맞물려서 서울의 대표 숲 세권 관광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최대 수혜주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가 되겠네요. 임대 수익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또 얻으시고 그리고 또 향후에 상가를 구매하는 시점부터 향후 가격 상승을 또 충분히 또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또 장점인 걸로 저는 네, 또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저희가 사실 지난 코로나19 때도 명동이나 또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상권 공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타격이 많이 있던 지역이 있었지만 반면에 이렇게 서울숲 또 청담동 뚝섬 같은 경우는 내국인들이 또 많이 찾기 때문에 공실률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매출도 증가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임대료도 또 올라갔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서울숲 아이파크 포레스트 상업시설은 당연히 투자처로서는 1순위라고 또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계약 조건을 좀 보시더라도 네. 실추자금 금액이 생각처럼 많지 않다는 것도 큰 매력인데요. 그렇죠. 분양 금액이 계약금 20%로 호실 선택이 또 가능하시고 중도금은 40%가 무이자. 아, 무이자인가요? 네, 무이자세요. 잔금 시 등기 이전하고 담보대출로 네. 은행 돈을 이용해서 상가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중간에 분양권 상태로도 전매가 가능하신 현장이다 보니 네. 물론 저희 영상을 보시고 많은 자산가들이 귀를 또 기울인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요즘에는 재테크가 필수이지만 코인 투자, 주식, 네. 채권, 펀드 본인 사업체 등 다양한 투자를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네. 제 생각에는 네. 분산 투자 중 가장 안전한 자산인 네. 부동산 투자.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희 아이파크 리버포대 상가를 또 선택을 하신다면 네. 워렌 버핏의 좀 명언처럼 네. 계란은 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그렇죠. 그런 명언이 있으시죠. 네. 요즘같이 불안정한 경제 미래, 네. 치솟는 유가, 네. 생필품, 떨어지는 주식과 코인, 네. 미래가 불확실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정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특히 서울에 이곳 성수동에 부동산을 또 가져간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좀 든든할 네. 것 같아요. 요즘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무섭게 떨어지는 이런 시대에 인플레이션도 또 굉장히 또 높잖아요. 아무래도 투자를 부동산에다가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부동산이야말로 가치 투자가 또 필요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저희가 오늘 아까도 강조해드렸던 입지. 네. 사실 성수동은 입지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전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또 오늘 그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간중간 네. 빠지신 호질도 지금 존재를 하고요. 사실 부동산 사장님들이 먼저 발빠르게 선점을 하고 있으신 네네. 그런 장소다 보니까 네네.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멈추지 마시고 네네. 직접 한번 연락을 주셔서 네네. 방문 한번 해보시는 건 정말 저는 강력하게 추천 한번 드립니다. 맞습니다. 상가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랑 다르게 어느 정도 호실에 대한 선점이 또 중요하잖아요. 뭐 위치라든지 호수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업종이나 아니면 임대 수익을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호수 선점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문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영상에 나오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사실 오늘도 고객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계약을 또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영상이 또 오픈이 되면은 또 그만큼 호실이 또 빠질 맞아요. 수가 있을 것 같기는 네. 한데 한번 또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뭐 굳이 계약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곳 주변에 또 상권이라든지 시장 분위기 같이 파악하시면서 또 좋은 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